뿌려줘. 몇 마리 나온 거야? 진짜 많이 났다. 쏟아지는 황금색 안시들을 보면 뭔가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허구한 나의 어항만 보면서 이 복수병 하나를 캐치 못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환자를? 이거 안 통하면 개복수술밖에 없어. 응? 애벌레 같기도 하고 기생충 같기도 하고 물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녀석이었습니다. 다양한 물멍이 존재하지만 그중 최고를 하나 뽑으라면 저는 단연코 안시의 시금치 먹방을 택할 것입니다. 3년간 물생활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물고기들을 촬영했었죠. 우파루파, 금붕어, 호피 등 웬만한 물고기는 다 찍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희 집에는 수십 개의 어항이 운영되기도 했고 정말 다양한 물고기들이 저희 집을 거쳐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등짝에 굳은 살도 점점 두꺼워졌죠. 왜냐고요? 저희 집에는 등짝 브레이커가 있거든요. 너 어디까지 갈 건데? 어? 미친놈아! 야, 응? 도장 찍어. 이렇게 해서. 야, 응? 까봐! 보신 것처럼 저희 와이프는 물고기 봉다라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중 저희 와이프에게 가장 사랑받은 물고기 안시에 대해 간결하고 재미있게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본인을 안시 박사라 칭하며 수백 마리씩 키워내던 그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물고기 안시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어항을 깔끔하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지극히 주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와이프는 쏟아지는 치어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치어가 쏟아지는 장면은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안시 치어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까 고민해봤는데 대출금 납입 요청 문자만 보다가 쏟아지는 황금색 안시들을 보면 뭔가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돈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오, 막 쏟아진다. 오, 오, 오. 계속 쏟아져. 몇 마리 나온 거야? 진짜 많이 났다. 오, 쏟아진다. 진짜 많아. 와. 와, 뭐야? 몇 마리 쏟아진 거야? 이게 한 3, 4번에 걸쳐져 나온 거야. 이렇게 번식이 순조롭게 되다 보니 자신감이 많이 붙었는지 스스로를 박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와이프. 그 거만한 모습 잠깐 보실래요? 지금 다 제가 연구 개발해서 네. 만든 안시 보육법으로 키우는 중입니다. 아, 근데 이 안에 죽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예. 많이 분양 나갔어요. 아, 여긴 분양 나갔고요? 많이 여기 반말하세요. 그럼 벌써 보면 존댓말 하는 거 있어? 예. 포식자가 없는 이 어항에 안시의 번식을 말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거기에 안시 번식에 미친 박사님까지 더해져 안시의 개체수는 폭발해버렸죠. 치어가 많다는 건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물고기들을 키운다는 것은 분명 색다른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이죠. 저도 신혼집이 13평이었는데 그때 와이프랑 참 많이 싸운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싸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좁은 공간에 많은 개체를 키우다 보면 똥쟁이 안시의 똥을 어항이 감당 못하고 이렇게 되죠. 와, 똥보수 늘 똥같이네 이거. 거의 오빠만큼 짜나 봐. 어? 아닌 것들도 많지만 안시 도매하시는 분들 중에 집똥기를 쓰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찌됐건 똥은 바로바로 제거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다가 쌓이고 쌓여 폭발하는 저희 와이프처럼 되돌릴 수 없는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기적인 분양도 중요합니다. 워낙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는 어종이다 보니 3cm에서 4cm 기준 2,000원에서 4,000원에 분양하면 손쉽게 분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용돈벌이도 하고 이것이야말로 물테크라 할 수 있죠. 이런 시곤반징 와이프의 코가 꺾인 사건이 있었으니 안시 복수병 사건입니다. 그럼 안시의 두 번째 매력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 집 자칭 안시 박사님의 안시 복수병 치료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교. 예. 저 오른쪽 뒤에 있는 환자 보이지? 어? 어디요? 이것 때문에 좀 힘든데. 내 안시 연구실에서 나갈래? 찾았어, 못 찾았어. 저, 얘요? 어. 또 해. 어, 한 방에 잡았습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어. 예, 잡았어. 얘가 이 친구가 복수병인가, 이 환자가? 저도가 교수님한테 반말을 했던 거 같네. 다이오라고 했습니다. 다이오? 맞다네. 복수병은 내부 기생충이나 배설량이 많은 물고기들에게 잘 걸리는 병으로 수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배부분을 에어로 마사지해주거나 약품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은근히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구한 나의 어항만 보면서 이 복수병 하나를 캐치 못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환자를? 아, 예, 죄송합니다. 와, 이거 너무 심하네요. 너무 심하네요? 예. 그게 물생활 유튜버가 할 소리야? 아,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 밑에? 그렇지, 예. 그렇지. 이거 어떻게 고정해야 돼요, 이렇게? 언제까지 물어보고만 할 텐가. 집도해.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이거 안 통하면 개복수술밖에 없어. 예? 자, 복수병의 발병 원인이 뭐지? 이거 박사님이 말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까지 나한테 배운 거 다 어디 갔어? 발병 예? 원인이 뭐야? 스트레스요. 배우자의 잔소리요. 배우자의 짜증이요. 배우자의 압박이요.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배우자의 생존이라네. 아, 근데 좀 심한데? 어? 장어다. 아니, 여기 무슨... 장어인데요? 동물원이야, 뭐야. 어, 장어가 있네요? 장어 한번 잡아볼까요? 갑자기 장어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아기 장어가 너무 귀여워서 부화통에 넣고 촬영을 하다가 탈출을 했는데요. 한동안 못 찾았었는데 복수병 치료하는데 갑자기 나와버렸네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장어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에어가 지금 올바른 곳에 빠지고 있다 생각해? 아, 있어. 내 연구실에서 나가. 아니, 어떡하라고 그러네, 이거는. 교수한테 짜증을 내는 도교가. 죄송합니다. 이거 교수님 근데... 하면은 교수님 집어 쳐. 근데 안시는 교수님 담당 아니었나요? 뭐라고? 아, 아닙니다. 이거 근데 마사지를 해주면 이게 낫나요? 에어 마사지를 하고 30분
정도 보면은 예. 검은 똥을 싼다는 그 네이버 블로거 연구가 있어. 학교에서 하신 분 블로그 이벤트 하시나요? 임상 실험이야. 예? 와 위에서 봐도 심각하네. 중심을 지 담당이면서 자기가 했어야지. 이게 마사지를 제대로 못해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루거망으로 옮겼거든요 저희가. 다치지 않게 환자가.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 환자가 도망가지 않게 예 좁게 만드는 게 포인트야. 아 좁게요? 여기 그래서 루거망으로 이렇게 가둬놨잖아요. 그거 내가 좁게 만들었다고. 아 생생내신 거예요? 예. 아 예. 자 에어 투입해. 생생은 무슨. 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그렇지. 치료는 다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지. 허준이 지금 말투가 갑자기 조정치대 말투시네. 저 그럼 이 상태로 계속 있나요? 예. 그 상태로 30분 동안 서 있게. 그렇군데. 수백 마리의 안시를 키워올리면서 가장 많이 맞던 병이 복수병인데요. 안시 성어는 죽이기가 더 힘들 정도로 키우기 쉽지만 복수병으로 용궁 가는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수일간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떠나버렸습니다. 안시의 두 번째 매력은 바로 이 섹색일 때의 귀여움입니다. 음료수 섹색 아시나요? 후비한테 아냐고 물어봤더니 틀딱이라고 욕하던데 저는 봉봉 다음으로 섹색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파는 곳이 별로 없고 인터넷에서 한 병에 600원꼴로 팔더라고요. 그때의 추억을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병 사 먹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때의 모습이 귀여워서 계속해서 번식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시의 세 번째 매력을 보기 전에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 촬영돼서 보여드립니다. 여느 때처럼 어항을 촬영하던 중 안시 똥인 줄 알았던 것이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애벌레 같기도 하고 기생충 같기도 하고 물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녀석이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이게 뭐지? 뭐? 잘 봐봐. 이 밑에 검은색 요소 얘가 흙바닥 같은 게 내륜내륜 나오잖아. 뭔가 애벌레 같기도 하고 뭔가 내륜내륜 하는 것 같아. 움직이잖아. 뭐지? 움직여. 다양한 분들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추측만 할 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저 벌레는 촬영 끝나고 제작진이 맛있게 먹었어. 안시의 세 번째 매력은 먹을 때입니다. 입이 유독 큰 안시는 먹는 모습이 정말 귀여운데요. 권태기가 오면 먹는 것도 처먹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시는 권태기가 와도 그 먹는 모습마저 귀여울 것 같습니다. 안시의 입은 마치 진공청소기 같았고 주팝 주스를 빨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30초 빨다가 씹어먹지만 안시는 끝까지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이빨이 없어서 그렇겠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시에게 틀니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와이프는 성격이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안시에게 시금치를 줄 때만큼은 천사로 변합니다. 물론 금방 다시 돌아오지만. 끓는 물에 살짝 삶아서 주면 시금치가 물에 잘 가라앉고 그때부터 좀비들의 먹방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물멍이 존재하지만 그중 최고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안시의 시금치 먹방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시들도 서열이 명확합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물고기라서 놀랐는데요. 수컷 두 마리를 같이 넣어놓으면 안정적인 서열이 잡히지 않아 반드시 수컷 한 마리에 암컷 여러 마리를 넣으셔야 합니다. 난 번식왕이 될 거야 라는 욕심에 수컷 두 마리를 넣었다가 한 마리가 죽는 일을 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멋 모르고 넣었다가 정말 콜로세움을 부른 줄 알았습니다. 콜로세움 하니까 생각나는데 글래디에이터 2가 24년 11월에 개봉한다고 하네요.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생각해보니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오늘 영상은 현재 저희 집의 모습은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 찍어둔 영상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축양장을 다 철수시켰기 때문이죠.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모든 일의 1순위가 아기가 되었습니다. 아기 보는 것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물고기 번식 그만하시고 이제 직접 번식을. 오늘은 조금 빠른 템포로 영상을 진행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중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관찰, 더빙 유튜버들이 목소리가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저는 중저음도 아니고 딕션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빙 영상을 올려도 될까 늘 망설입니다. 어떤 영상은 잘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영상은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고 싶은 걸 올리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조회수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저의 숙제입니다. 반드시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더빙 영상을 만들어 술물의 정기 컨텐츠로 자리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로 물보를 외쳐주세요. 제가 사랑을 담아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별일이 없으면 연예인분의 집을 촬영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시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물보! 여러분 제가 지금 산란상을 지금 갈아주려고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갈아주려고 하는데 얘가 절대 안 나와요 진짜. 아주 입으로 꽉 붙들고 절대 안 나와. 이거 제가 한번 털어볼게요. 진짜 절대 안 나오거든요. 보실래요? 야 나와. 끝까지 버텨 끝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저 안에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저거 보세요. 절대 안 나오겠다는 굳은 의지. 아니 뭐 안에 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시들이 또 고집이 이렇게 또 있네요. 현재 시각 새벽 6시 알도 이렇게 버려놨습니다. 맨날 알을 버리는 애들이 계속 버리네. 오늘 건져서 인공부화 해줄게요. 여러분 저기 조그만한 보이죠? 이 색색이 지금 여기 산란상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색색이 한 마리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그러면 산란상이 어딘가에서 산란을 한 것 같은데. 이 중에 하나에서 산란을 한 것 같거든요. 일단 얘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색색이들이 있었네요. 얘네들 그러면 부화통, 얘네도 부화통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또 알을 붙였거든요. 근데 지금 주변에 새끼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또 한번 번식을 했다는 건데 지금 또 한 거예요. 요거를 알을 한번 또 털어볼게요. 계속 번식합니다. 알은 콩돌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새우를 넣어가지고 또 곰팡이 제거하는 물방울도 있다고 해가지고 새우도 두 마리 넣어줬습니다. 그럼 곰팡이 제거에 효과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항마다 있는 쇼핀들을 좀 걸러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확실히 좀 짧은 애들은 걸어내줘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쇼핀이죠? 이 녀석도 한번 잡아볼게요. 쟤는 이제 얼굴에 점까지 있네. 와, 이쪽에는 지금 안시 새끼들을 분리를 못해갖고 바닥에 바글바글해요. 100마리 나온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제 먹이를 제가 효율적으로 공급을 못해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잘 자랄 수 있을지 살짝 걱정되네요. 여기가 지금 수컷이 지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있었던 것 같아. 여기가 맞을 것 같은데? 있나? 있어. 안에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오늘도 저희 집 어항에서는 안시들이 계속해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똥이 엄청나게 많죠? 계속해서 번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위에는 이렇게 안시들이 있고 그 탈락하는 개체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기도 역시나 안시들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역시나 색색이들이 붙었어요. 정말 많죠? 여기에도 역시나 안시들이 그득그득해요. 진짜 바퀴벌레처럼 번식을 엄청나게 합니다. 아, 근데 몇 마리를 나온 거야? 엄청 많이 나왔네. 아, 이 5-60마리 이상은 난 것 같네. 지금 이 어항 같은 경우는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이미 새끼 안시들이 많이 부활을 했어요. 이렇게 이러면 이제 건지는 게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 거죠. 얘네들 건지기 진짜 힘들어요. 이걸 미리 건져가지고 부화통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는 또 아쉽네요. 물론 이 녀석들도 이렇게 풀어서 키워도 잘 키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확률상 이 중에 좀 탈락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이를 집중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